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몸에서 하루에 50개 내지 한 100개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네. 사라지는 거요? 네. 글쎄요. 이제 저의 바람은 지방세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까요? 네. 우선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보통 하루에 50개 내지 한 100개 정도가 없어지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탈모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머리카락이 숱이 많은 사람이 있고 네. 숱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좀 가늘어지고 네. 이럴 때는 우리가 탈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남성형 탈모 내지 여성형 탈모, 흔히 대머리라고 하죠. 네. 대머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보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남녀노소를 뭐 구분하지 않고 내가 탈모 아닌가라고 한 번쯤 좀 걱정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탈모, 이게 뭐 치료 방법이 있는 건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치료 방법을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탈모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탈모입니다. 네, 이제 탈모가 좀 생활 속에서 처음 발견할 때가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을 봤는데 뭔가 하수구에 가득 쌓인 그 머리카락을 봤을 때 나도 탈모인가? 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탈모를 정확하게 좀 기준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탈모는 나는 것보다 많이 빠질 때가 탈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은 한번 평상시에 내가 빠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지더라 하면은 개수를 세어보게 되겠죠. 네. 세어보는데 보통 우리 하루에 100개 빠진다 할 때는 머리 감을 때 빠는 것이 한 50% 내 60%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간혹 가다 빠질 수가 있고요. 일상 잠을 자다가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머리 감을 때 빠진데 그것만 갖고 오늘 하루 종일 빠졌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50개 내지 70개보다 훨씬 많다. 100개 이상이 된다 할 때는 그건 탈모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건 아니더라도 만져봐서 뒷머리하고 빠지는 부위하고 만져봤을 때 상당히 가늘어졌다든지 아니면 한번 잡았을 때 쑥 뽑았을 때 빠지는 것이 5개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탈모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뭐 탈모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나의 빠진 머리카락을 세봐서 100개가 넘을 때 그리고 내 모발을 만져봤을 때 가늘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탈모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좀 나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남성들만의 좀 생기는 증상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면서요? 네네. 우선은 최근에 탈모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심평원에서 보내준 자료에서 보더라시피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남녀 구별에서도 보면은 20대 내지 30대에서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면 여자가 더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남자만 온다든지 여자만 온다든지 아니라 남녀 공통으로 같이 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좀 겨울에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봄이나 환절기에도 좀 심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혹시 탈모도 계절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탈모도 정확하게 그 계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동물들이 보면은 가을에 보면 털갈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인간도 동물의 한 부류죠. 약간의 동물적인 그런 그 변화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표에서 보다시피 9월 달부터 탈모의 그 성장, 모발의 성장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겨울 때는요. 느려진다는 것은 모발이 잘 안 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가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때부터 겨울까지는 탈모가 조금 더 뚜렷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탈모가 더 올 수 있다는 거 이제 새롭게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뭐 이제 탈모가 생겼다라고 하면 젊은 층에서는 너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원형 탈모 증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뭐 육아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스트레스로 좀 탈모가 생긴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와 탈모가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시면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네. 우리 몸에. 그 물질들이 모발을 자라지 않게 하고 빨리 빠지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성장기가 있는데 보통 성장기가 머리카락이 한 3년 정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머리카락 참 우습게 보여도 3년 내지 6년 이렇게 자라거든요. 와. 근데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보면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성장을 안 하고 퇴행을 시켜버립니다. 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원형 탈모도 오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형 탈모도 그로 인해서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성장을 저해해서 빠져버린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좀 유해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탈모에 이제 스트레스 외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볼 때 그 탈모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은 특히 남성형 탈모의 가장 많은 것은 가족력에 의한 유전입니다. 그 외에다 호르몬 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분비 불균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라든지 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잠을 잘못 자다든지 이렇게 되면 컨디션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 이 탈모의 원인이 되거나 또 보조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 외에도 유전이라든가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좀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탈모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탈모를 제일 처음 설명을 해주실 때 머리카락 빠진 개수를 세어봐서 100개가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번도 제가 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지 이거를 뭐 한 가닥 세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 혹시 탈모를 판별할 수 있는 다른 뭐 증상들이 있을까요? 우선 탈모가 왔을 때는 어느 부위가 빠지면 흉해 보이겠죠. 흉해 보이는 게 있다든지 네. 아니면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 게 보여요. 만져보면은 없고 그다음에 남자라든지 여자분들 보면은 이마 라인이 좀 변화가 왔다. 이마가 넓어졌어요? 아니면 M자 있는 부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탈모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얼굴이나 머리 상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가늘어진 모발이나 아니면 뭐 M자 탈모 같은 거 진행 상황 좀 이렇게 휑해진 듯한 그 느낌을 봤을 때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탈모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뭐 노화와 같은 증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층도 그렇고 남녀노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나는 탈모의 어떤 단계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